보령제약 옆에서 안심해. 한 송이의 보령제약을 띄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보령제약만 생각하면 시소절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업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보령제약이요. 글쎄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11월 9일에 유망주로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23%까지 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전체 수익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32%까지 찍은 상황이거든요. 보령제약의 아버지 이상루 전문가님,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우리가 방 장중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올렸는데 이게 분봉이에요, 사실. 네, 상당히 뭐 짧은 차트고 우리가 그리고 요 방송을 제가 또 3월달, 3월 9일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사실 앞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량을 늘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액면 분할을 고가군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뭔가에 대한 이익 실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 없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자회사에 대한 뭐 바이젠셀에 대해서 표적 항암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보령제약이 작년 ASR 발표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에 대한 AS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신고가를 조금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뭐 결국엔 넘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네. 오늘도 종목도 준비했거든요. 오늘 종목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했던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 좋겠어요. 저 빼고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잖아요. 보령제약 사례에서만 봤듯이 종목이 덜 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그럼 오늘 유망주도 드리고요. 더블체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부터 출발할게요. 아직도 더블체크 받기 전에 종목 사십니까?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경제방송국에서 추천한 종목들 끄집어내서 저희가 살 종목, 아닐 종목 이렇게 구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 아닌 이상 좀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면서 더블체크와 함께 하시죠. 자, 어젯장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K네트웍스, 동진세미캠, LG와 케어 랩스입니다. 선택은요? 네.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SK네트웍스를 한번 같이 보죠. SK네트웍스. MTN 네 박자를 네. 통해서 전해준 종목 SK네트웍스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시에 추천을 한 다음에 파란불이 켜졌단 말이죠. 오늘도 파란불 켜져 있는데요. 왜 추천을 하신 걸까요? 아니, 옷도 파랑색 입으시면서 왜,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장이 그만큼 네. 개별주적인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안씨는 그 파랑색 옷 입고 와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머, 무서워라. 네. 얘기 좀 해주세요. SK 네트웍스. 다시 한번 더 이 양봉처럼 빨강 넥타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 구조와 밑에 뭐 자회사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는데 요 말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뭐 괜찮아요. 매력 포인트적인 부분 자체가 될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특별한 부분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료 자체가 뭐 마땅히 나올 게 없다는 거죠. 뭐 SK 매직에 대한 호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정수기나 아니면 우리 그거 식기세척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렌탈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업 구조에 대한 재편에 대한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안에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여기까지 평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문가분이 제가 볼 때 차트를 상당히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좀 접근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비해 네. 주가가 약 20%가량 올랐는데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닐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봉입니다. 네, 주가가 월봉입니다. 월봉에 네, 주가가 예. 상당 부분 빠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크게 물량이 빠진 자리. 그럼 첫 번째 이제 빠진 자리 자체가 우리가 투매성 물량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빠진 자리가 진바닥에 대한 물량이라고 판단했을 때 결국에는 하단에 대한 자리를 또 뚫고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물량이 터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가중치를 한번 봤을 때 자, 요 자리 5,600원, 5,700원 자리 자체가 원래 상당하게 뭐랄까요? 지지가 돼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깨지면서 물량이 터져 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매도 구간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봉 보이시죠? 물량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자리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요런 매물대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가장 긴 매물대가. 여기 요 매물대가 지금 보이실 건데, 요 매물대 자체가 앞에서 꾸준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권력 자체를 이탈시키면서 투매가 발생했다는 거죠. 빠지면서 거래가 붙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천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이 기관이 페이크 모션, 호수가 상당히 많은 차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돌파가 됐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격을 조금 맞춰보면 좋겠다. 의견 일치는 드리지만 가격 자체는 뭐 6,000원 부근 자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만약에 좀 물량을 담는다면 6,000원 밑으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손절가는 요 밑에 요까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잡아줬던 자리, 자,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5,4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5,400원 손절하려면 여기에서 한 번만에 사면 안 되겠죠.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니까 밑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가 훨씬 더 괜찮은 부분입니다. 예. 과매도 구간이라서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장기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전장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을까요? 원익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노와이러스, 에스테크 뭘 골라볼까요? 네, 뭐 골라볼까요? 헷갈리는데. 네. 에이스테크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른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도 저희 새빨간 투자 때 나왔던 유망주이기도 하거든요. 1월 4일 추천이 나가서 고가 기준으로 34%까지 수익 줬던 종목입니다. 리뷰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네, 뭐 일단은 이 에이스테크 차트 보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것만큼 자세하게 이분도 적어주셨고. 동의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이런 말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5G 안에서 만약에 전파를 쏠 때 해당하는 부분 원스텝으로 시작이 되는 게 기지국이겠죠. 그럼 저 같은 기지국이 한 개 서 있어요. 그럼 안테나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신앵커도 기지국이에요. 네. 그럼 기지국과 기지국이 이제 무선으로 전파 가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뭐냐 하면 기지국 그리고 안테나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기지국과 안테나를 공급한 업체가 에이스테크예요. 아시겠죠? 대신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유선으로 이어질 것도 있고, 거기에 무선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5G라는 것은 안테나가 달라져야 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에이스테크에 대한 수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5,200원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쫙 올랐다가 또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에이스테크가 따라서 나왔습니다. 관련 검색을요? 네네. 그래서 우와. 저는 무섭더라고요. 에이스테크를 검색해도 제 이름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수익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또 신고가 갔는데
이때부터 검색을 또 안 하시더라고. 원래 수익 나면 검색 안 합니다. 자, 수익 안 나면 검색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일단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뭐 약간의 약보합권, 강보합권 움직임인데 결국에는 넘어간다 보거든요. 자, 한번 월봉 잠깐만 같이 보시면 우리가 꾸준하게 시세를 내지 못했던 구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답답해 보이네요. 네. 근데 그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해서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오히려 지금에 대한 시세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8,000원까지는 한 번에 대한 베팅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가 권역 넘어가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그리고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 나온 김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다음 달 4월 5일에 모바일 5G가 상용화된다고 하던데 당연히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뉴스에 네. 팔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가 만약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입자가 많겠습니까? 내년에 가입자가 많겠습니까? 올해? 내년이겠죠. 내년? 아니, 지금 5G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내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니까요. 예. 네,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3G와 LTE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3G를 쓸 때 LTE가 나오더라도 아, 나 3G 쓸 거야. 별로 너무 빠른 거 집에서 하면 와이파이 빠른데 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때요? 집에서도 LTE 써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편의성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G가 LTE보다 빠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다만 요금적인 부분의 문제는 차후에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게 5G가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기술적인 혁신 중에 한 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까지 한번 의견 실어주셨고요. 이대로만 더블체크 끝내기 아쉬워서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콜딩스,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노와이어리스 세 개 남았습니다. 선택은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 하면 네. 바로 아디다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디다스의 수출 많이 한 기업이잖아요. 네. 본격 실적 개선 주택 얘기가 왜 들어가 있죠? 네, S증권 방송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뭐 일단은 이 우리가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화승인더라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할 상장이 된 업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화승인더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냐면 화승인더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로. 자, 그러면 어때요? 이 기업이 2015년까지 바닥 권역이 한 1000 얼마 가격대, 1200원, 1300원대 가격대에서 이게 12300원까지 이렇게 오르는 걸 우리가 10루타 쳤다. 그 텐베거 종목이 됐는데 그건 안 돼요.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분할 상장에게 넣으면서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등장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상장될 때가 가장 최저 가격이에요. 그러나 안 되면 지금 주가가 15,200원까지 올랐고 그 사이에 골리락이 한번 있었어요. 무상증자 50%면 보통 저 한 주당 한 주예요. 네. 그러면 50%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상증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더블 곱절로 쳐졌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무상증자가 끝나자마자 급등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자가 유리할까요? 신규적인 매수자가 유리할까요? 보유자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팔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이 12,000원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팔고 나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실적에 대한 악재도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체크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쉽죠. 말씀드린 대로 유망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령제약 같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명 공개하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보령제약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령제약보다 조금 약한 보령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이 근데 안 통하네요. 빨리 주세요. 네네. 급해요. 뭐 그런 오늘은 또 보령제약의
거듭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정화금 주셨습니다. 유망주. 자, 일단은 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같이 보셔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유한양행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대정화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약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신약에 대한 개발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바로 유한양행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리보세라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한양이 리보세라닙이 아니죠. 레이저 피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따른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대정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정화금 주가를 한번 같이 지금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에서 이 가격대, 이 16,500원 가격대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들이 꾸준히 존재를 했고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트리거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저는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운동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 전략이요. 매수가는 13,200원에서 13,500원, 손절가는 하단에 1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 12,700원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 그렇지만 7%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걸음을 또 직접 옮기시면 더 기분 좋으실 수 있는 수익률 맛볼 수 있거든요.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죠. 꾸준한 수익의 핵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건 궁금하시다면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1시에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전화 02077-6234번입니다. 더블 OK를 통해 나온 종목, 유망주 종목, 세미나 소식까지 알아가는 금요일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충전 잘하시고요. 저희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